페이스북의 다이버스 와치스라는 그룹은 5만 3천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페이스북 최대 규모의 시계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이 그룹이 시계판에서는 일종의 거대 세력이 되어서 종종 시계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한정판 시계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노비아라는 시계 역시 다이버스 와치스 회원들의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포르투갈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시계 회사가 내놓은 300개 한정판 시계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포르투갈에서 설립된 마이크로 브랜드이고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보레알리스와는 자매 브랜드 관계이기도 합니다. 주로 300m 이상의 높은 방수 성능과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는 걸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노비아 역시 500m라는 가공할 만한 방수 성능에 세라믹 베젤과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장착을 하고 요즘 스와치 그룹 밖에서는 찾기 힘들어진 에타 2824-2를 엔진으로 채택한 엄청난 스펙의 시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투와치라는 곳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시계답게 74만원이라는 스펙에 비하면 매우 착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노비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노비아는 원래 1979년에 건조된 스웨덴의 챌린저급 여객선이었습니다. 평형수 탱크에 물이 자꾸 넘쳐서 배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설계 결함이 처음부터 지적이 됐었는데 안전불감증 때문인지 1980년 5월 지중해에서 출항을 강행을 했다가 출항 한 달 만에 키프로스 섬 근처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면서 배는 해변으로부터 1500m 떨어진 곳에 42m 깊이의 수심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제노비아가 침몰된 장소는 현재 세계의 10대 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침몰된 배의 구조물이 다양한 난이도의 다이빙 코스를 제공을 하는 데다가 이제는 배의 구조물이 해양 생태계의 일부가 되어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빙 명소를 다이버스 와치스 그룹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 다이버 시계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다이버스 와치스 그룹의 회장도 제노비아가 침몰한 근처의 키프로스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노비아 시계는 제노비아의 국적인 스웨덴과 제노비아가 침몰한 장소인 키프로스의 국기 색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의 다이얼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기의 파란색과 노란색, 키프로스 국기의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에다가 언제나 옳은 선택인 검정색까지 더해서 총 6가지 색상의 다이얼이 있는데요. 오늘 인투와치의 관대한 지원을 통해서 제가 리뷰하게 될 모델은 초록색 다이얼에 날짜 기능이 있는 버전입니다. 제노비아의 디자인을 보면은 70년대와 80년대에 오락 목적의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이 대중화되면서 함께 유행했던 다이버 시계들의 외양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4시 방향에 있는 용두라든지 넓적한 베젤의 모양이라든지 유선형의 케이스 같은 거는 스쿠알레라는 브랜드가 70년대에 정립했던 당대 다이버 시계의 표준가도 같은 것인데요. 이런 형태의 케이스를 블랑팡도 쓰고 호이어도 쓰고 독사나 진 같은 브랜드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러그가 짧은 형태의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땐 70년대의 스쿠알레의 케이스를 직접적으로 참고한 건 아닌 것 같고 80년대의 호이어의 다이버 프로페셔널 1000m 시계랑 더 비슷한 것 같다는 게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물론 이것도 호이어가 직접 케이스를 만든 건 아니고 MRPSA라는 당대의 유명한 다이버 시계 케이스 제작하는 회사가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다이얼이나 시분침은 물론 서브마리너 풍이죠. 이러던 호이어가 아쿠아레이서까지 가게 된 거는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아무튼 제노비아는 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던 호이어의 이 시계를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 다이버 시계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괜히 유명 브랜드에 뺄 거 다 빼고 싸게 만든 시계를 고르시는 것보다 프로메테우스 같이 스펙을 꽉꽉 채워서 만든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에서 더 큰 행복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특히 스위스 메이드 시계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베젤이나 용두 그리고 야광이 상대적으로 강력합니다. 클래스프에서 발견한 딱 하나의 좀 어이없는 단점만 빼면은 100만원 이하의 다이버 시계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만듦새와 스펙을 자랑하는 시계입니다.
제노비아의 베젤 지름은 43.1mm이고 케이스 부분의 지름은 그보다 약간 작은 42.5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6mm입니다. 베젤 지름으로 보면 상당히 큰 시계이지만은 러그 투 러그가 거의 40mm 이하 케이스 사이즈를 가진 시계들만큼 짧은 데다가 러그의 방향이 아래로 급격하게 꺾여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시계일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인치 사이즈의 노생활 시선무게 착용한 모습을 봐도 물론 두께는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7인치 둘레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셔도 수치상의 사이즈보다는 많이 작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500m 방수 성능인 것 치고 두께는 14mm로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두껍기는 하지만은 극단적일 정도로 두껍지는 않고 오히려 세이코의 마린 마스터 같은 시계보다는 얇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로고가 새겨진 7mm 지름의 용두를 4시 방향에 배치를 했습니다. 무게는 메탈줄을 포함해서 198.2g이 나옵니다. 방수 성능에서도 짐작하시겠지만은 꽤 묵직한 시계입니다. 러그 폭은 줄질에 친화적인 22mm이고 20mm로 너비가 좁아졌다가 다시 클래스프 부분의 너비는 22mm로 커지는 그런 메탈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사틴 브러쉬로 마감을 했습니다. 러그의 정면이든 케이스의 측면이든 직선의 브러쉬를 했고요. 모서리 부분만 폴리쉬를 넣었습니다. 메탈줄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 다섯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브러쉬와 폴리쉬 마감이 교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가장자리는 폴리쉬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멋지게 사틴 브러쉬를 넣고 프로메테우스의 로고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원래도 피니쉬가 좋았지만은 제노비아는 전작에 비해서 더 피니쉬가 좋아진 느낌이고 특히 케이스와 메탈줄의 피니쉬 사이에 끊어짐 없는 연속성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진한 검은색의 유광 세라믹 베젤 인서트에 음각으로 마커와 숫자들이 새겨져 있고요. 전부 야광 도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젤의 두께가 3.5mm에 달하는 데다가 코인 엣지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베젤의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 묵직하고 꽉 짜인 느낌입니다. 원래는 유격도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베젤이었는데 제가 이 시계를 동네에 이웃한테 자랑을 했다가 그분이 베젤을 반대 방향으로 억지로 돌리려고 하는 바람에 고장까지는 아닌데 약간 베젤 액션이 이상해졌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약간 밀리는 현상이 생겼는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격도 없고 백플레이도 없는 그런 베젤이었어요. 그래도 이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묵직하고 실한 크릴감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다이얼의 색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시계유리입니다. 시계유리 아래로는 아주 진한 초록색의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의 눈금이 다이얼의 주위를 둘러가면서 프린트가 되어 있고 폴리시된 금속 테두리가 적용된 커다란 야광 인덱스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색의 시분 초침 역시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분 침은 스틱 모양이고 초침은 롤리팝 형태입니다. 그리고 초침의 끝부분에는 오렌지색으로 색칠을 해서 강조를 넣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 로고를 폴리시된 채 부착을 했고요. 나머지 12시와 6시 방향의 프린트들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 창도 폴리시된 테두리가 둘러진 채로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광택이 없는 매트한 진한 녹색과 다이얼의 폴리시된 부분에 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인덱스의 사이즈가 큼직큼직해서 가독성도 매우 준수하고요. 다이얼의 프린트는 특기할 만한 건 없는데 7시 방향 중에 다이버의 모습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이 시계의 디자인 과정에 참여했던 페이스북 다이버스 와치스 그룹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수부 프린트가 예전에 스피로 테크니크 같은 다이버 장비 업체에서 팔던 다이버 시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시계 전체를 80년대 풍으로 연출을 하면서 약간은 그런 느낌도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버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시계라서 그런지 베젤과 다이얼이 다 시원시원하고 잠수부 프린트 같은 재밌는 디테일도 좋은데 단 한 가지 프로메테우스 시계들이 대체로 시분 초침의 크기가 시계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읽기 나쁠 정도로 작거나 짧은 건 아니고요. 일부러 나름 이 회사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귀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굵고 큼직한 통상적인 다이버 시계의 시분 초침에 익숙해진 분들은 이걸 보고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에타 2824-2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엘라브레 등급의 무브먼트를 쓰고 있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의 진동수를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일평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최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두는 지름이 커서 잡기가 좋고 실체감이 있습니다. 용두의 나사도 부드럽게 풀리고 용두심도 꽤 두꺼운 걸 써서 흔들림도 없고요. 수동감기의 느낌은 에타답게 묵직하고 반쯤 뽑았을 때는 날짜 조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다 뽑았을 때는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움직여가면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의 용두 액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글라이신과 스코알레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스와치 그룹 브랜드들의 중저가 다이버 시계들은 조금은 용두 액션이 다 이거보다 아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광은 매우 좋습니다. 슈퍼루미노버 BGW9을 베젤과 다이얼의 모든 마커와 인덱스에 듬뿍 발라서 밝기나 지속력이 상당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색 야광보다 더 선호하시는 하늘색 야광이기도 하고요.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의 빈약한 야광에 질리신 분들은 마이크로 브랜드로 어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은 스크루인 솔리드 케이스백이 장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장식을 했는데요. 제노비아 여객선의 윤곽이 새겨져 있고 스웨덴에서 1979년에 건조가 됐으면서 80년에 키프로스에서 침몰했다는 등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림이나 글씨 같은 게 깊게 새겨지거나 거칠게 마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착용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시계줄인데 안타깝게도 이 시계의 거의 유일한 치명적 단점이 이 메탈 브레이슬릿에 있습니다. 이 메탈 줄 자체는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쯤에 유행했던 비드 앤 브릭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칭찬부터 하자면은 케이스와 솔리드 엔드링크의 일치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거의 한 몸인 것처럼 이어지는 게 멋집니다. 피니시가 좋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린 바 있고요. 메탈 줄이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조각들의 맞물림도 유격이 크게 없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나사를 풀고 조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큼직하고 튼튼한 클래스프는 푸시 버튼이 있어서 쉽게 여닫을 수 있고 심지어 다이버스 익스텐션이 있어서 다이빙을 할 때는 물론이고 여름이나 아침에 손목이 부어올랐을 때 길이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클래스프의 모서리 부분이 만져보면 그리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잘못 건드리면 피부를 긁을 수 있을 정도로 거칠거칠하긴 한 것 같습니다. 거친 부분이 바깥쪽이라서 내가 착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혼자 살면서 주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나 애기들이랑 놀아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시계 다른 부분은 다 잘 만들었는데 클래스프의 모서리를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방치한 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노비아의 총평입니다. 74만원이라는 가격에 엄청난 스펙들을 쓸어 담고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다이버 시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시계들의 약점인 베젤과 용두, 야광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퍼포먼스와 스펙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매력이 있을 시계이고 요즘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는 에타 무브먼트를 쓴다는 것도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강점이 되는 시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클래스프의 거친 모서리 문제가 유일한 약점인데 어떤 사용자나 리뷰어들은 이걸 큰 문제라고 못 느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정 거슬린다면 시계줄을 교체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프로메테우스의 제노비아라는 시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